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일 오늘 마감 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이 2조 4천억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큰 폭으로 밀리는 양상이었는데요. 그 우려와 달리 오늘 대번에 강한 반등하고 있습니다. 1.66% 코스피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8% 상승입니다. 자, 전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MSCI 리밸런싱에 따른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내포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728억 다시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2674억 매수해줬습니다. 자, 그에 비해 코스닥은 장중 내내 외국인이 조금 매도세에 있다가 종가 인근에 23억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기관이 1373억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강한 상승을 가져오진 못한 상황입니다. 자, 선물도 전일에 대량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1753계약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다시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양호한 흐름으로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크게 이슈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한진칼 신주 발행을 통해서 8천억 규모로 신주 발행을 통해서 합병을 하고자 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된다 이거죠. 그죠? 필요성이 느껴진다 하면서 대한항공 상당히 강하게 갔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그 상승세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22% 갔던 주가 11%로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부분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라는 소식으로 8.55%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전일에 하락을 다시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65% 상승. 하이닉스가 10만원 돌파하는 3%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아침에 신규 매수도 했다 말씀드렸는데 장중에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34만 4천원권으로 시초가 인근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항체 치료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은 좀 과열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로 이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강세도 보이고 있죠. 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갈 상승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 상승한다면 37만 6천원권까지도 한번 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열려 있거든요. 조정을 받는다면 적절히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 매수 내지는 비중 축소, 아침에 10% 했고 후반부에 다시 올라타는 모습 보고 10% 더 추가했기 때문에 10% 비중으로 갈 때 전략과 20% 비중으로 갈 때 전략은 좀 달라진다 이거죠. 10% 비중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감내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죠? 조정을 좀 받는다더라도 21선 올라오고 32만원권 정도가 지지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 매수해버리면 적당히 단가 조절되고 추가 상승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은데 20% 비중은 만약에 조금 무너진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대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부 물량 조정을 받는다면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재반등 구간에서 비중 확 늘려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겠죠. 자, 오늘 상당히 자동차 섹터도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전고점 인근입니다만 자, 1%대 상승. 기아차도 다시 한번 20일 인근에서 반등 나오는 3.4%대 상승. 자, 그것보다 지금 현재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세를 보입니다. 만도 예전에 닥터K가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 만도가 7%대 상승입니다. 한원 시스템도 전기차 연관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닥터K는 현대위아 최근에 매매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오늘 매수하자마자 3% 상승 양호. 자,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JYP 엔터 오늘 4% 인근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가 인근에서 조금 밀려서 3.69%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오늘 아침 방송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면요. JYP 매수 의견 제시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패턴 어떻습니까?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 20일 인근한 구간 반드시 놓치지 마라.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사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사 들어가니까 사자마자 3.69%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일은 대폭 축소했다면 오늘은 또 대폭 확대입니다. 뭐 하루 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인버스의 타이밍도 좋았거든요. 인버스 매수하자마자 밑으로 시장이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추가 하락하지 않고 초반에 갭 상승해서 시장이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버스 철회해버리고 나머지 종목 확대 들어갑니다. 여기 돌아선 지점부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또 대폭 확대해 나가는 발빠른 매매 진행했는데요. 오늘 성공적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아침에는 포트폴리오 전부 다 오픈했었고요. 방송을 차근차근 돌려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도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려는 5%대 강한 상승. 거래량 동반되는 장대 양봉이니까요.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2차전지에 LG화학과 삼성 SDI가 전일 좀 주춤했다면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전일의 상황과 좀 다른 전전일의 상황과 좀 다른 업종 내 순환매 또 들어왔다 이겁니다. 123가 강하게 간 반면에 밑에 있는 RF를 제외하고는 LNF를 제외하고는요. 좀 비교적 그냥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LNF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LNF와 천보가 관심이 있는데요. LNF가 사실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살려는 시점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못 샀는데요. 더 치고 갑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자, 천보는 그죠? 여기 지점에서 매수해서 자, 전일에 적당히 끊고 나왔으니까요. 자, 오늘 조정을 적당히 마쳤으니까 자, 추가로 돌파 시도 나온다면 천보도 LNF처럼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좀 흔들림을 보이던 것과는 달리 그 흔들림이란 것은요.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흔들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간 페이크성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올려 버리거든요. 자, 양호하게 가는 그런 상황. 시장은 한번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이 0.7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88%로 장중 내내 상승세 유지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전일 하루로 마치고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는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항체 치료제 이슈로 셀티눈 삼행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 자 그리고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조금 부침이 있거든요. 자, SK바이오팜도 5%대 하락이고요. 두산중공업도 7%대 하락입니다. 자, 그것은 편입 기사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편입 기사가 나오고 상당히 강세 보였고 실제로 편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처지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자, 오늘은 수소차도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강세 유지는 하지 못하고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입니다만 GMB 코리아와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했는데 편입하자마자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광판을 이렇게 만드시고 어디 섹터가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를 보고 그쪽 섹터로 매수를 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잘 대응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가 신규 매수를 한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부품 했고요, 수소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 신세계 다시 재매수 했거든요.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픈 다 하고 있네요. 그쵸? 엔터테인먼트도 JYP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종목들로 그에 못지않은 상승세 오늘 같이 누렸으니까 뭐 억울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다르게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대량 매도를 했던 부분은 외국인 추종 매매를 하는 닥터K 입장이니까 2조 4천억 던지는데 가만 들고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도를 했고요. 인버스도 했었는데, 매수를 했었는데 시장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전일은 왜 매도했다? 외국인 매도하니까 같이 매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그죠? 오늘은 기관이 초반부터 강하게 좀 사들어오는 거 봤고 외국인이 안 판다 이겁니다. 선물도 다시 사들어오니까 그러면 같이 또 매수,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한 부분이 오늘 또 주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더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이 양호하게 상승 진행 중이라는 것도 오늘 포트폴리오 확대의 이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1% 정도로 강세로 마무리되어야만 내일 우리나라 상황이 추가 상승하기가 더 용이하다. 왜냐하면요, 오늘 0.8 이 정도 상승한 것을 봤기 때문에 미국이 0.5 뭐 0.3 이렇게 상승해서는요 장중에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가 상승하기에는 조금의 애로가 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1% 이상 상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라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자, 수익현황 있습니다. 수익현황 카페 링크 있거든요.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수익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11월 달에 직장인 회원의 수익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여기 좌측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직장인 회원 11월 수익은 5,242만원입니다. 직장인이네요. 직장인. 최근에는요,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0일, 27일, 25일, 24일, 23일, 18일, 17일, 16일, 13일, 12일, 11일, 10일, 6일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약 61%의 수익 이번 달에 시현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